안 다치게 조심하는 거 알죠? 해독들은 감자를 칼로 꺾어서 깎으던데. 감자를 칼로 깎아 이렇게 슉슉 슉슉. 맞아. 7살 딸 알마까지 나선 저녁 준비 시간. 감자볶음 마시는 거세요? 네, 이게 제일 하기 쉬운 요리. 8년 차 아내 지혜 씨가 노련하게 감자볶음을 하나 했는데요. 뭐지? 아마 너 새우 먹을 거야? 근데 왜 물어봐? 사실 새우가 먹고 싶긴 하는데 소스를 어떤 걸 해야 되나 계속 고민 중. 로말도 오면은 해결해 주겠죠. 빠빠빠빠. 멍주르. 아내가 기다리던 해결사 남편 등장입니다. 뭘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빠 왔다고 아주 깡충깡충입니다. 로무알드 씨 인기 아주 최고입니다. 나 이거 새우랑 아베크 커베트 살짝 해서 매주 주문해 드세요. 이거 뭐야? 맛 안 봐도 아는가 봐요. 근데 저거 맛있는데. 네, 먹어봅니다. 떨떠름. 낫국. 아, it's okay. 괜찮아요. 다시 먼저. 예? 아내의 요리에 대한 시식을 마친 로말드 씨가 냉장고 재료들을 긴급 소환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어요. 진짜 M. 지방 있어요, 껍데기 있어요, 진짜 M. 식재료에 대한 안목이 아주 프로 셰프급입니다. 여기에 현란한 손목 스냅까지. 아내가 해둔 요리는 대변신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다만 새우 요리도 남편의 AS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룡 정점. 그건 뭐예요? 바질. 유기농 바질. 오, 바질. 세상에나. 프랑스 남자들은 다 이렇게 요리를 잘하나요? Many. 옛날에 many. Maybe not all, but usually French people they like to cook. Yeah. Okay. Finish. Asian shrimp. Because I put garlic, ginger, soya bean sauce.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로무알드 씨는 매일 이렇게 가족의 식탁을 책임진다는데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 남자의 매력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확실히 색감이 틀리잖아. 제가 있으면 아마 이렇게 화사하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요리가 됐죠. 이거 봐. 아빠, 엄마 거는 너무 조금 맛있지만 아빠 거는 백배 천배 맛있어서 그분이야. 부부가 처음 만난 건 아내 지혜 씨의 프랑스 유학 시절입니다. 당시 로무알드 씨는 NGO 단체 농업기술 전문가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던 자유인이었는데요. 아내를 만난 후 한국에 정착해 두 딸을 낳고 지낸 지 7년째입니다. 지금은 프랑스식 수제 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오리지널, 왜냐하면 옛날에 파리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This is mold, original mold. And now in Paris, and very few person do this now. And we try to do the same. With a lot of herbs, pepper. 프랑스식 수제 햄이라 좀 생소한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밀가루나 다른 육가공품을 전혀 섞지 않고 생고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랍니다. 고기, 지방, 껍데기 써요. 진짜 암이에요. 아하. 아내보다 요리를 더 맛깔나게 하던 내공이 바로 여기서 나왔군요.
Very good. 사실 우리는 소시지 하면은 독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프랑스 전통의 맛을 알리는 것이 로무알드시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오. Parce qu'on s'est aperçu qu'il y avait pas beaucoup, très peu de restaurants français et que les Coréens connaissaient pas la nourriture, la vraie nourriture familiale française. Alors on a décidé de créer cette société et nous voulons vraiment faire la nourriture française ici en Corée. 아, 이거 저희 남편이 한 거예요. 너무 잘 만든 거 같아요. 예? 이건 뭐예요? 못 갔던 거예요? 닭도텐? 요리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요. 저기 부처 저것도 중국에서 들고 왔다. 보면은 좀 신기한 것들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연애하면서 되게 좋아했었어. 뭔가 틀리잖아. 그런데 수상한 사진이. 이 뒤에 사진은 뭐예요? 이거 북한. 북한이요? 북한 3년 동안 살았어요. 예? 진짜요? 2001년, 2003년. 세상에. 저랑 결혼하면서도 몇 번 갔었어요. 통화는 프로만. 프로만 하고 좀 기밀적인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못해요. 그것도 다 듣고 있는데요. 북한의 농업 기술을 이전해주는 NGO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평양에 3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담배, 북한 담배. 북한 시가래? 처음 보는 건데? 네, 신기하죠. 와. 50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앙은행 10원. 재밌습니다. 예. 근데 북한 사람들도 돈 있어? 있어요? 형 어땠어요? You're not allowed to talk to North Korean people. When you talk to North Korean people in your work framework, I mean your translator, your technician, your driver. That's the only people you can talk. After, the people in the street, they are afraid to talk to you. If they talk to you, they can have problems, so they don't talk. So when I went outside Pyongyang, I went with a communism director, everything. It was very great life experience for me. It's a country that really looks like no other country. It's really different. You live in another world, like in the past. 글로벌 가족 정착기 한국에 산다 최초 북한에서도 살아본 로무알드 씨. People artist. 금난산. 진정한 글로벌 남편으로 인정합니다. 시무룩한 딸을 2층으로 불러올리는 아빠. 이 거기 뭐가 있나요? 리몬, 로즈메리, 가지, 왕두, 프랑스 토마토 아주 맛있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 텃밭에 공을 들이는 것은 딸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고 싶은 바람이 가장 큽니다. 아, 스카고 ça mange tout. On va essayer. Alma, tomate isso. Viens ramasser tomate. Wow, première tomate. Yeah. Yeah, I want to show them the real taste of food. I want them to know this. To produce your own food is something very I think very important because you choose what you can eat. 진짜 멋진데요? Look. Yeah, you have professional. professional. Intensive farming.
아지런하게 잠시도 손을 쉬지 않는 로마알드 씨가 이날은 특별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두 딸이 뜨거운 여름을 보낼 옥상 수영장입니다. 아파요.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좋은 아빠 되기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뭐 좋은 아빠가 돼야죠. 이게 뭘. 아, 쟤 더 추워. 진짜? 너무 더워. 얼굴? 아이스? 아, 저 같은 거 귀찮아서 안 해요. 그냥 수영장 가고 말지. 하지만 알마가 좋아할 생각에 멈출 수 없는 로무알드 씨. 딸이 아니라면 누가 이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수영복 갈아 입어야지. 나도 수영장 갈까 하나 듣기. 왜? 로무알드 씨 몸살 나겠습니다. 가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표 수영장. 알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보답합니다. 내가 아프죠? 와. 누구 말인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예? 이제 나오나? 그냥 놀쇼. 됐니? 기진, 맥진. 1층 부엌에서 2층 옥상으로 양동이에 물을 쥐고 오르길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오케이, 끝. 즐거운 맛 나? 신났습니다. 이 맛에 아빠는 허리가 끊어져라 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알피야. 그건 뭐예요? 파라솔. 파라솔도 매년 여름마다 펴요. 네, 이거 항상 해놓고 틀어놓고 해놓고 있고 저 보통은 여기서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온 가족을 위한 아빠의 여름 준비 완벽합니다. 어, 그늘이다. 살 것 같다. 멋지다. 시원해. 아, 시원해. 여기서 밥 먹을까? 그래, 그러자.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사에 나와 분주하게 짐을 챙기는 로무알드 씨. 스텝들 어디 앉아요? 응? 스텝 어디 앉아요? 꽉 찼어요. 괜찮아요. 아직 번듯한 운반 차량이 없어서 다들 몸을 구겨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전 직원이 함께 출동하는 곳은 놀이공원. 그곳에서 열리는 푸드 페스티벌에 부스를 하나 사서 소시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And maybe thanks to this festival, we can buy a truck. 야, 좋습니다. 대박의 꿈. 화이팅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매운 거 괜찮아? 매운 거 있어요. 매운 거 주세요. 오리지널 매운, 약간 매운 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 한국말 잘하는구나. 네, 한국어. 매운 거. 한국말 잘한다고 손님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이 등장합니다. 아니, 오빠 있지? 오빠. 에? 이거 장.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Surprise. Every time they are very surprised when a foreigner can speak Chinese. I want to speak Korean. Even for my life, for my family, for my job is very important. 한국어 어려워요? Grandma, 물보비 천대로. But and maybe I become old.
지금 아저씨입니다. 어? 조짐이 좋은 걸까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위한 행사장이 로무알드 시내 부스 앞에 마련됐습니다. 우와, 아하, 세상에! 오늘 드디어 들어간대. 장만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요? 아이, 부스 앞 행사장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예? 이상해. 아니, 어떻게? N'importe quoi, ils ont tout fermé quoi. Pourquoi? Là-bas? L'entrée? It's very bad today. Because they let Chinese people come in, but they close the gate for Korean. 중국 관광객을 위한 행사 때문에 주최 측이 한국인의 출입을 막아놨군요. 게다가 행사장엔 치킨까지 제공됐습니다. 로마드시 핫도그가 팔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There is a problem with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With the organizer. I don't understand why it's closed. Yeah. 이럴 땐 힘이 되는 건 가족뿐이죠. 아내는 남편 기분도 풀어줄 겸 장사를 잠시 직원들에게 맡기자고 부축입니다. 더워. 여기가 기분 전환에 딱 좋은 놀이공원이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로무알드 씨, 이렇게라도 속상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알마는 신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아마 되게 오늘 재밌게 놀지 않을까. 그런데 프랑스에도 회전목마가 있나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캐시 아직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애기한테 좋아요. 오늘 아빠의 장사는 망쳤지만 알마는 개 탔습니다. 개 탔어요. 이 말을 알랑가 몰라?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즐거워하는 딸과 아내를 보면서 미소를 되찾은 로무알드 씨. 가족은 역시 스트레스 특효약인가 봅니다. 남편 뭐 못 볼 수도 있고 뭐 내일 되면은 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많이 벌어올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쉬는 거지 뭐. 긴 하루가 지나갑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잘 모르니 돌발 상황 앞에 난감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다시 힘을 내는 하루였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맥주 한잔 해야죠. Stress is outside the home. At home there's no stress. At home it's only rest and happiness. Okay. 로무알드 씨, 외국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프랑스와 한국이 음식을 통해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싶다는 꿈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